머리에 쏙쏙 꿀잼 성사칠배 도시 빨리 떠나자 야. 또 이렇게 네. 한 주 만에 시작을 했는데 네네. 아 근데 제가 외모 지적을 잘 하진 않은데 네네. 오늘 야 선정 씨 머리 어떻게 이거 저기 무슨 예. 설국 열차에 나오는 예. 거기 네. 나오는 한 인물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 상당히 진짜 에이. 과거로 돌아간 듯한 머리 스타일이에요. 아 참 머리 아니 그러니까 예쁘다고요. 예쁘다고. 네. 예. 지적이랑 처음에 지적이랑 네. 그러니까 예쁨을 칭찬을 해야 있습니다. 되는데 이게 네. 외모 지적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지적 같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가 남들을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네네. 우리 개인적으로 자신이 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배운 거예요? 아니요. 지난주에 배운 거. 아~ 지난주에. 예. 어떤 내용이었을까? 지난주에요? 예. 야곱에 대한 얘기 아니었나요? 야곱. 맞습니다. 맞아. 우선 제가 키워드 정도는 예. 저게 이게 뭐야? 예. 이건 나도 죽겠다. 야채곱창. 야곱. 어떤 먹고. 내용이었을까요, 선영 씨? 라반과 연결된 예. 그런 사건이었죠. 야. 자, 목사님. 맞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이제 그 야곱이 네네. 재산까지 불려서 네. 이제 20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0년이 흐른 후에 네. 이제 드디어 그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일부터 그러한 사건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아니 불렸으면 예. 근처에서 네.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뭐 거기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외삼촌이 문제였어요. 외삼촌. 라반. 저 봐요. 뭐 자기 재산은 많이 불고 예. 야곱 재산은 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치가 또 이상하고 예. 이렇게 재산이 불어났는데 네. 그 야곱을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야곱은 가고 싶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으려고 어떻게 또 뭔가 술술을 그러겠죠.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도망가야. 안 보내주는 것도 네네.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네.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얼굴 색이 변한 거야.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예예. 예, 예. 야, 이거 보내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어떻게 몰래 떠나야 되겠다. 그 국리를 하는 거죠. 맞네, 맞네. 예, 몰래를 어떻게 몰래 떠나야 될까? 예. 그런 거는 덕기 씨가 잘할 텐데. 몰래 떠나는 거. 몰래 떠나는 거요. 몰래 도망가는 거. 아니요, 몰래 저는 예, 마주만 봤지. 도망가는 거. 예. 몰래 맞는 거 어떻게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보내주는 거. 몰래. 자, 그래서 이제 몰래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예. 그때 하나님께서도 너 떠나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도 이제 떠나고 싶고 예. 하나님도 떠나고 싶고. 응답이 온 거네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예. 이제 그러한 사실을 자기 두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기 두 아내 부인이니까. 당신 아버지 안색이 이상하다. 내가 몰래 떠나야 되겠다.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의 이 기록이 네. 그 당시 풍습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네네.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4절, 15절. 31장, 14절. 31장. 거기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돼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자기들은 딸이기 때문에 유산이 없다 그쵸, 이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왜 유산이 없나?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팔았죠. 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7년 그 품삯을 아버지가 갖고 대신 딸을 넘겨준 거잖아요. 이거를 예. 팔았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우리의 돈을 어떻게 했다고?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어. 자기들은 다 먹어버렸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 그 당시 이제 그 딸을 이렇게 주면 그냥 줄 수가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이제 돈을 사오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는 그거를 네. 받고 있다가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그 품삯을 계산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잘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잘 저축을 해놨다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뭐 내가 돈을 주고 사왔잖아. 예. 그러니까 이혼도 이유가 없어. 내가 싫으면 그냥 이혼하는 거야. 와.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 딸이 그렇게 이혼 당할 것을 예비를 해서 그 받았던 돈 있잖아. 그걸 잘 갖고 있다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생활비를 이렇게 딸에게 줘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됐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다 써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15절이 봐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어떻게 했다고?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유산이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에게 당신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데 당신 뜻대로 그냥 가. 우리는 유산이 없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두 아내도 오케이. 해서 이제 몰래 도망 나오게. 아내들도 도망가는 것처럼 변장하는. 아빠가 너무 못됐나. 잘 안 해줬나 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 도망갈 거냐. 야반도주.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도망 나온다 그랬어요. 그 양털을 깎으러 갈 때가 왜 기회냐. 자, 우리 처음에 이제 재산 불리기 위해서 야곱하고 양떼는 많고 풀은 적으니까 야곱이 맡아서 관리하는 양떼하고 가까이 양을 못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일 거리 풀이 없으니까 3일 3일 떨어져 가서 거기서 이제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 당시 양털은 양이 그 주생업이니까 이게 막 큰 축제를 베풀고 일정 기간 막 이렇게 저 초청을 해가지고 깎거든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도망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때. 그치. 기회죠. 그리고 3일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긴 도망갈 때 가축도 다 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치. 맞아. 기회를 잘 봐야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양털 깎으러 가. 깎을 때. 근데 목사님, 근데 그 머슴살이도 오래 하고 갖다 준 것도 많고 재산도 불렸는데 이게 그냥 도망가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남의 걸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야곱은 이제 자기 재산을 갖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라헬. 그렇지. 라헬이 뭘 훔쳐 갖고 온 거야. 뭘 훔쳐 갖고 왔을까요? 한판채? 대추야자. 뭘 훔쳐 갖고 왔는지 우리 사진으로 힌트 나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진.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 보세요. 저게 뭔가요? 저거 훔쳐 갖고 왔어요. 저게 그럼 무슨 옥새 같은 건가요? 저거 봐요. 나무 인형 조각 같은 거. 아, 그렇지. 나무 인형. 비슷하죠? 저거 훔쳐 갖고 온 거. 아니, 크기도 다양하고. 저게 그렇게 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만 봐가지고 모르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저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우리 이 창세기 31장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드라빔. 드라빔. 저게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드라빔이 뭐예요? 아, 신기하죠? 뭐 생기기는 저렇게 됐는데. 글쎄,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신주단지라고 할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이 드라빔은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거다. 신주단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또 이 가장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라헬은 그걸 훔친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가진 사람은 이제 재산의 이 배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재산 욕심이 났던지 아니면은 또 하나 이유는 요게 이제 우리 집안을 대대로 이렇게 지켜주는 거니까 종교적인 이유에서 훔쳤던지 라헬은 이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가지고요. 요거는 몰래 야곱 몰래 남편 몰래 훔쳐가지고 같이 도망 나온 거죠. 아, 그러면 그거 훔쳐갔는데 라반이 가만히 있었나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딸이라도 죽어요. 그렇게 엄청난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면 라헬이 엄청 강심장이네요. 그러게요. 어마어마한데요. 아버지가 모를 거다. 이제. 여러 개 있었어요, 그게 드라빔이. 그래서 한 개 정도 가져가도 모를 수 있는? 보통은 이제 그것은 아직까지 나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한 개 있었겠죠. 근데 진짜 집안에 소중한 거네요. 저기 발굴된 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저기 이라크에서 발굴된 건데 아마 집안마다 하나씩 다 있었으니까. 집안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아니, 그래도 자기 집안을 지켜준다고 하는 각자 나름대로 고대 정교사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20년 살았던 것은 오늘날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국경선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하란에서 이제
뭐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남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하란에서 간 길을 우리 한번 지도로다가 한번 아. 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도로. 자, 야곱이 도망간 곳. 자, 보세요. 오. 저 위에가 네. 바로 이제 오늘 아까 했던 터키고요. 네. 터키에서 쭉 내려오면 지금 저 갈릴리 바다는 다 아시죠? 네. 네. 갈릴리 바다 오른쪽, 그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그 요단강의 정 가운데 강이 있어요. 네. 그게 야복강이야. 아. 야복강 저 북쪽이, 북쪽에 있는 길르앗 지역. 아. 정확한 말하면 이제 길르앗 북부 지역. 거기까지 쫓아온 거죠. 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3일 늦게 출발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저기까지 와서 아. 만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아. 야곱 너무 고생했는데 그렇게까지 예. 쫓아온, 너무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 그냥 도망가도 어. 쫓아갈 판인데 저, 드라빔. 드라빔까지. 그거 갖고 가면. 이분이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 못 해요. 이건 뭐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같이 쫓아왔죠. 네. 3일 거리, 3일 떨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쫓아왔으니까 이거는 뭐 보통 화가 난 게 아니겠죠. 아니,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따라온다면은 아, 저는 막 쫓기는 막 쫓기는 심정이니까. 가위질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두려운 그러니까 드디어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만난 거죠. 예. 뭐 얼굴을 보니까 지금 벌써 헌하잖아요. 예. 너 가만 안 되겠다. 울그락울그락. 예.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예. 성경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야. 아,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너 야곱 만나가들랑 선악간 아무 말 하지 마라. 해치지 마라 이거죠. 뭐 그거 아니었으면 야곱은 그냥 꼼짝없이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쵸. 그러한 그 상황. 그럼 하나님 덕에 목숨을 구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해치지는 못하고 예. 또 막상 또 라반이 생각하면 뭐 훔쳐간 것이 없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야곱이 이래요. 내가 외삼촌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불같이 쫓아왔냐. 그래. 아. 할 말이 없으니까 맞아. 너 왜 드라빔을 훔쳐왔어? 이러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야곱은 까마득게 모르고 있지. 모르는 일이죠. 모르잖아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숨겼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드라빔을 이제 뒤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아내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서로 이제 화해만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죠. 아~ 예, 그래서 아주 위기를 넘긴 거예요. 불같이 쫓아가서 화해했네. 예, 그러니까요. 야, 대박이다. 아니, 그럼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예.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야곱이. 근데 또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죠. 네. 내려오는 가운데 네. 이제 고향으로 점차 가까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큰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겨요. 왜요? 어떤? 문제는 고향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년 전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서! 그렇지,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왔죠. 아, 도망간 거죠. 자,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에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장작도 뺏긴 게 이게 풀렸을까? 화가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20년 지났는데 좀 그래도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약간 제가 아는데 네. 원구 씨 같은 스타일들은 약간 좀 좁으면 이게 잘 안 풀리잖아요. 네. 오늘 일을 일기장에 적어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20년을 다시 만나봐요. 네. 풀려야지 안 풀려야지. 네.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야곱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쳐. 맞아, 맞아. 네. 인간의 머리로 최대한 굴려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보낸 거예요. 아. 많은 양떼를 형으로 먼저 일차로 보내요. 완전 뇌물로 이제 그쵸.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뇌물도 효과가 없었던지 그 보고가 성경에 나와요. 네네. 자, 우리 무슨 보고였길래? 창세기 32장 6절. 네.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람을 보고 뇌물까지 보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데리고 오는 거야? 전쟁을 그러니까 그 에서는 사냥꾼 아니에요. 400명이나 왜 데리고 오겠어요? 싸우자. 근데 이제 뭐 꼼짝없이 죽은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예. 하여튼 최대한대로 머리를 굴리는데 양떼를 종대로 일렬로 왜 이렇게 보내겠어? 일렬로 많아 보이게. 맞아. 많아 보이게 하려고. 우리도 이제 뭐 봉투를 대죠. 봉투는 이제
두꺼우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축의금도 천 원짜리로 했다는 거죠. 아, 그렇지, 만졌을 그렇지, 때.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그렇지, 왜 이래?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유가 정대로 예. 정대로 많이 이게 최대한으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아. 그랬는데도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예. 무섭겠다. 우리 이제 다시 성경을 봐야 되는 네.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야곱이 얼마나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름 그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어요. 네. 창세기 33장 1절 2절을 보면 예. 33장 1절 2절을 우선 먼저 예,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 맨 앞에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두 아내가 있잖아요. 네 명 중에 그하고 자식을 맨 앞에. 아. 그 다음에 레아를 그 다음. 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에. 아. 앞에 지금 뒤에 도망가겠다 이거거든요. 이 정도로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머리를 굴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아니 예.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저기는 맨 뒤에 놓고. 앞에는 말이지. 야. 네 명의 아내라도 이렇게 좀 덜 사랑하는 아내를 맨 앞에 놓고. 저 같으면 맨 앞에 섰을 때, 나를 이 정도로 믿어주는구나. 하고 좋다고 앞에 섰을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치라고. 아니죠. 앞에서 먹게. 작은 느낌이시죠. 네. 오랜만에 신좀 났어. 그런 상황에서. 네. 예. 이제 그 약복강을 두고 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도 안 건너가는 거야. 너무 크세요. 원무시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저는 가지도 않았죠. 내가 맞거든요. 어쨌든 고민이 되잖아. 아.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천사와 뭐래요? 싸움. 씨름. 씨름, 맞아, 그렇지. 씨름. 자, 그럼 우리가 그 현장,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야복강을 안 건너고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네. 네. 그 야복강가의 분위에 또 야복강 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궁금했는데 눈으로 확인하네요. 바로 저 뒤에 언덕 네. 언덕까지 저기 나온 데가 바로 분위에래. 야곱 씨름했다는 장소고 그 앞에 보면 물줄기가 흐르죠. 네. 네. 요게 야복강이에요. 아니 저는 씨름했다 그러길래 모래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천하장사 대결인가요? 자 보세요. 저거는 이제 야곱 씨름했다는 곳을 기준으로 약간 상류 쪽인데 네. 이렇게 이제 골짜기로 돼 있고 지금 저 보세요. 저게 이제 야복강이 저렇게 이제 흐르고 있어요. 저게 그래도 비가 좀 어느 정도 왔을 때거든요. 네. 우리나라처럼 한강처럼 흐르는 게 아니고 저 정도 흘러요. 북천 정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야복 강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 쉬워요. 강을 넘어오기 전에 그 사이에 내가 도망가겠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는 거거든요. 역시. 네. 그건 그냥 뭐 건너면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가 근처에서 뭐 아내나 종들이나 이렇게 예. 동물들은 잠을 잘 거고 야곱은 한밤중에 천사랑 싸운 거네요. 그렇죠. 예. 저 강가에서. 씨름을 한 크기는 거죠. 거의 도랑인데.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갑자기 생겼어요. 예. 천사와 예. 씨름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궁금하죠. 예. 천사랑 씨름이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 네.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상황극 하니까 좀 실감 있게 와닿더라고.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누가 천사를 맡을까? 또 희생양이 되나? 천사 우리 저 선택을 누가 봐도 제가 천사처럼 예. 생기지 않았나요? 천사 키로라고. 머리 내. 머리 신났어요. 아니, 자 오케이. 천사 선정 씨. 네네. 자 제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로 원구 씨가 네네. 야고 그다음에 네네. 선정 씨가 천사. 누가 봐도.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 좀 보내줘라 좀. 나는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의 장미 천사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보내줄 수 없습니다. 예? 아이, 애서가 어떤 마음인지 좀 알려주시기 부탁해요. 아니, 알려줄 수 없다니까. 아니, 근데 너 왜 이렇게 힘이 세니? 허벅지 공격! 아이야, 그래도 보내줄 수 없어요. 죽어도 못 보내. 못 가, 못 가. 아, 정말 대단한 녀석. 아니, 허벅지 관절에 나갔는데도 버티다니.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 이름이 뭐니? 여러분의 야곱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아, 그러면 천사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동성령 부탁해요.
내 이름은 알려줄 수 없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너에게 축복을 줄게. 애사랑 잘해봐. Thank you. 뿅. 야. 아니 근데 야곱이 평소에 술을 좋아했어요? 아, 왜 술? 왜 뚱딴기 같은 술이야? 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그만큼 우리 상하고 이제 그만큼 야곱은 이제 죽기 살기로 이문제 이기려고. 맞아, 맞아, 맞아. 문제 해결이잖아요. 예. 죽기 살기로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만큼 그 위기에 닥친 거지. 그 외삼촌 라반의 상태보다 더 나쁜 거죠. 이제 죽이러 오는 건데. 예. 예. 아니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죠, 천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 죽기 살기로. 에서를 만났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예. 그래도 불안한 거지. 아, 그럼요. 성을 만나서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이 얼마나 그 상황이 급하고 간절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 형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건 뭐 지나친 아부. 처세술이도 하고 처세술이.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직도 불안하니까. 예. 내가 형을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형한테. CBS 사장님을 대하는 덕크씨로 보는 거 같아요. 아니죠. 아니, 저는 목사님 뵐 때마다 진짜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뭐죠 이거? 제가 상상했던 야곱이랑 너무 좀 다른 느낌이 많네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 그 야 수많은 양떼냐. 나 이거 안 받아도 그러니까 뇌물 안 받아도 나 다 옛날 너 다 용서했어. 와. 아주 사나이다 왔어요. 와. 나 이거 안 받아도 다 용서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 전에 400명까지 데려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실험하고 나서 와. 400명을 데리고 와서 화해를 했네요. 아, 그야말로. 진짜. 400명을 데리고 와서. 예. 아니, 그야말로 할렐루야예요. 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입 맞추고, 울고. 아. 나는 여기서 정말, 야, 애서는 남자답다. 아. 용서해줄 때는 뒤끝없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한편 야곱은 그게 아니야. 끝까지 형을 못 믿었다. 어머, 아. 세상에.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여기서 이제 4D의 마지막 영적인 메시지.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마음이 바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는 그 길이 짧은데도. 실험하고 나서 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았거든요. 예. 그 성경에서 여기서 실험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기도의 힘. 가장 큰 기적이 나는 사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 네. 사람 바뀌는 게 진짜 힘든데 더군다 그 마음이 바뀌었다. 그 가장 큰 기적은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허벅지 뼈가 나갈 때까지. 그렇지. 버텼죠. 그렇죠. 저 기도의 천하장사가 돼야 되겠어요. 맞아요. 천하장사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 예. 씨름 이걸 통해서 야곱은 정말 마지막 남은 마지막 그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야곱은 이제 에서와 화해를 했으니까 그쵸? 그럼 고향으로 왔겠네요. 근데 이게 가는 쪽쪽 문제가 터지네.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요. 또 뭐가 있어요? 봐요. 이제 라반하고 문제 해결이 됐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형 에서하고도 문제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에서하고 만난 곳이 이제 야곱 강가잖아요. 네. 분해. 네. 만나서 헤어져요. 헤어져서 어디로 갔냐면은 숲꽃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가요. 네. 세겜에 도착해서 이제 일이 아주 큰 일이 터지게 되죠. 아유, 지금까지도 큰 엄청 큰 일이었는데 더 큰 일이. 자, 여기서 오래간만에 퀴즈 하나. 어머. 예.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 지금 12명인데 지금은 몇 명? 조금 어려운 문제라. 많이 12명인데 네. 이제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으니까 11명. 네. 그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예. 디나라고. 맞아. 예, 딸 하나 있었죠? 예, 예. 예. 딸 디나가 저 세겜에 도착을 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오래간만에 도시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세겜. 도시 구경 한번 하자 해서 이제 성 바깥이니까 예, 예. 그 성 안에 들어갔다가 이 성의 추장의 아들로서 올라갈 만한 성을 예, 맞아. 아주 비극적인 일이
가던데 이게 도시가 문제예요. 아이고. 도시는 항상. 네, 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것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자,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 사건 알죠? 네. 베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 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거. 네.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 너무 감격해서 서운했던 거 있어요. 맞아. 세 개. 우리 복수. 십계명을 10개명이 된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아, 그렇지. 11조를 드리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거다. 네, 맞아요. 약속을 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제단을 얼른, 얼른 이제 세겜에서 얼른 내려가서 약속을 지키려면 베델로 내려가야 되잖아. 아, 근데 베델. 성경에 보면 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3장 19절. 33장 뭘 했는지 먼저 찾아. 네.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아, 이거 뭐요? 땅을 샀다는 거예요. 원구 땅 좋아한다 그랬지. 땅을. 전 라면 땅을 좋아합니다. 이 땅을 샀다는 거야. 땅을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그 땅을 샀다 눌러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베델에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베델에서 약속했고 또 하나는 우리 또 그 전에 복수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손 번성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땅이 아니고 이방에서 계기 돼서 4대만에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네. 자손을 축복 이루려고 하는 건데 네. 야곱이 여기서 그냥 땅을 사가 눌러 앉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네.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시죠. 제심하죠. 아니,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 혼내야죠. 때려야지. 맞아야지. 쳐맞아야 돼. 아니 근데 진짜 방패자한테 타겠네요. 저는 전부 해석을 드릴게요. 때리는 거는 뭘 하냐면 네. 이렇게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주는 거야. 아. 거기서 있으면 안 되는데 땅을 잡고 눌러 앉으려면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성경 얘기 보면 르벤과 이 야곱의 그 아들이 할례를 핑계를 가지고 다 죽여요. 이런 자라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가만히 안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또 여기서 또 야곱의 생애가 이래요. 넌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는 거야. 예.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지도. 오. 야, 베델로 올라가라. 보셨죠? 네. 요단강 건너가서 세겜 봤어요? 네. 자,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델이 보이죠? 네. 자, 근데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자, 우리 성경 봐봐요. 네. 이거 확실하게 하고서. 네. 창세기 35장 1절. 네.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자.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베델로 올라가라. 자, 우리 지도 봤죠? 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데. 근데 왜 올라가라 그랬을까? 베델로 올라가.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겠어요? 영적 의미 아닐까요? 아, 뭐 좀 나오려고 그래. 제단을 올려라. 아, 이제 뭐 많이 나오려고 그래. 아, 하나님께 제단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지금 가로채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목사님? 눈앞에서 지금. 아,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런, 힌트를 하나 줄게요. 이런 신의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로 어떻게 한다 그래? 왜 서울이 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 왕이 있는 곳이니까. 맞아.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어, 중심?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양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중심인 거죠. 아니지. 아닌가?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앞에 것만 했으면 됐는데. 예, 예. 자, 중간에 베델이 있어도 북쪽 세겜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모든 중심이 어디다? 예루살렘. 그렇지. 남쪽으로.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고, 북쪽에서 내려와도 올라가는 거고, 여리고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고. 야, 여기서 우리는. 예.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여야 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어야 된다. 왜 예루살렘 뭐가 있는, 뭘까 있어서? 성전. 그렇죠.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곱이
이제 이렇게 야곱 생애를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항상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그렇죠? 네. 신앙 중심, 예배 중심, 아멘. 이러한 중심의 생활이 믿는 자의 생활이다 하는 거를 여기 단어 하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단어 하나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야구 인생의 나머지 인생 마지막 모습 네, 마지막 고생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 야곱은 그 인생 전체가 나그네의 생활이었어요. 자 마지막 질문 나가요. 예. 이러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베델 집 뭐 좀 필요하는 집 비슷하다. 본향 조금 비슷하다. 아무거나 보지 아무래도 내가 해답을 얘기해. 우리 베델을 떠날 때도 그랬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베델 이제 브엘셀바에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그네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하는 이 브엘셀바에서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아멘. 이게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 송서 700, 우리 선정 씨, 덕기 씨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면 아마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진짜. 자 이것으로 이제 야곱의 긴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성서 700 도시여행의 역시 버디 영적 메시지는 이 남다른 다가옴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리적인 의미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지만 맞아. 이게 영적인 지리를 의미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록났어 영적인 지리.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 같은데 성서 700 도시여행 이 시간을 기준으로요 잠시만 쉬었다가 저희가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더 알찬 영상들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해주실지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열심히 더 준비를 해서 좋은 영상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눈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좋은 그러한 영상을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죠. 예. 우리 애청자분들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더욱더 다음에 만나뵌다면 정말 괜찮은 영상들로 4D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약속. 야. 성경이 쓰여진 장소에 내가 와 있다.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거냐.